그게 그럼 완전히 제 소유가 되는 겁니까? 번호판이요? 예. 그렇죠. 명의 이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럼. 만약에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네, 디젤 트럭입니다. 문의 좀 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1톤짜리 영농 남바가 어떻게 될까 했어요. 판매하시려고요? 아니, 제가 한 살려고요. 매매가. 구매하시려고요? 예. 차량은 보유하고 계세요? 예. 차가 1톤에 몇 년식이에요? 작년 거지. 작년 거면 지금 거래돼요. 그게 그럼 완전히 제 소유가 되는 겁니까? 번호판이요? 예. 그렇죠. 명의 이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럼. 만약에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지역이 어디시죠? 여기 경남 사천입니다. 일단은 차는 본인 명의로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요? 자가용으로 돼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까? 아니, 관계는 없는데 자가용 아니면 영업용 두 개잖아요. 근데 저는 법인이라서, 아, 법인 명으로 돼 있어요? 예. 법인도 하얀 넘버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의 넘버가 하나도 없죠? 법인에 그냥 일반 넘버가 있죠. 일반 넘버라는 게 그냥 하얀 넘버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법인의 영업용 노란 넘버가 보유한 게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넘버를 이전할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 이전할 거예요? 아니면은, 법인도 네. 우리 개인처럼 그렇게 넘버 하나를 보유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고. 예,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으로 이전하면서 넘버를 받으면 네.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한번 내야 되고 현재 등록돼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는 안 내도 되고요. 일반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네, 예. 어떤 일반으로 하면? 법인 말고 일반으로. 개인으로. 개인으로. 개인으로 하면 명의 변경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냐 안 내냐가 관건이죠.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정하셔서 네. 구비 서류 지참해서 한 번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야 돼요. 예. 한번더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정 나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